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2023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기재부가 새로운 요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거죠. 핵심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 제5항을 적용할 때 이 법령은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담겨있는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가 관련 사례를 질문한 거잖아요.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 의한 대체주택 특례 규정에서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담겨있는 해당 법령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자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해석은 회신일 이후에 결정,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이 대체주택 취득일이 되면 이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쉽겠지만 이걸 잘 모르시면 굉장히 이해가 어렵잖아요. 뭐 글씨를 봐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제5항인데요.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쉽게 설명드리면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을 때 해당 주택이 철거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어딘가에서 잠깐 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주택 법에서는 그러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대체주택을 구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 철거되고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잠깐 살려고 구입했던 그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해주는 그게 바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게 바로 이 5항에 담겨 있는데 5항 본문 내용은 원래 가지고 있던 1세대 1주택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요건이 담겨 있고요. 이 아래쪽 각 호는 잠깐 살기 위해서 구입하는 대체주택의 요건이 담겨 있는데 이건 좀 법으로 보시면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보유주택의 요건인데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 1주택자를 말하죠. 자, 이거는 그냥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겠지만 그거 외에 일시적 2주택자나 아니면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이렇게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 그러니까 보유주택의 요건은 1세대 1주택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의 요건인데요. 대체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보유주택의 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그리고 그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보유주택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공사하고 나서 새 집이 됐을 때, 새 아파트가 됐을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새 집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새 집을 말하겠죠?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유주택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공사하고 새 집,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또는 되기 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된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완성된 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유주택과 대체주택의 요건을 다 충족하면,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원래 집 가지고 있었고 이게 정비사업이 되고 잠깐 어딘가에서 살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이 대체주택을 팔면, 요거 충족하고 대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보유주택 요건 중에서 이 부분이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데, 이 1세대 1주택자의 판단 시점이 언제인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판단 시점에 따라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의 수가 많고 적음이 결정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보유주택의 정비사업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기준, 자, 이때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유주택 정비사업 등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서 기재부 해석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0월 23일 이후에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뭐였냐면, 그쵸,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기준이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 기존처럼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기준이었다면, 자, 어떤 세대가 집을, 이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집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개가 뭐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이나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아닌 그냥 정말로 집을 두 개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이 주택이 뭐 정비사업이 되니까 잠깐 어딘가 살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이 세대는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한 대로 대체주택 취득일자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똑같은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집을 두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 받지 못하죠. 그런데 이 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하나를 팔아요. 그리고 나서 대체주택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그 날짜 기준 1세대 1주택자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 새로운 해석은 집을 가진 사람에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앞선 그 기재부 해석의 답변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와 같은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회신일자가 2023년 10월 23일이니까, 자, 그러면 이 날짜 이후에 결정, 경정이니까 2023년 10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3년 10월 23일 이후에 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이러한 해석을 적용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 날짜 이전에 2023년 10월 22일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그 사람의 1세대 1주택 판단 시점은 그렇죠.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대체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3년 10월 23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이번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을 적용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재부 답변에서 회신일자 이후에 결정,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 그 결정, 경정 단어 때문에 10월 23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되겠구나 라고 판단했지만 또 확실한 거 아니니까요. 만약 이렇게 대체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그 전에 주변 세무사님이나 기재부 또는 국세청에 답변을 구하시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